다양한 재료는 어디서 사요? 다은쌤의 메이크업 탐구 생활.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메이커 탐구 생활 시장 탐구 1편 오프라인 구매 남대문 홍대 통대문. 여러분은 재료를 어디서 구매하나요? 시장 탐구 1편에서는 오프라인 시장 몇 군데를 소개합니다. 혹시 서울이 멀다면 여러분 집 근처의 매장에 들려보세요. 재료를 관찰해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지도 몰라요. 첫 번째 오프라인 시장은 남대문 알파 본점입니다. 저 커다란 건물 전체가 알파인데요. 기본적인 완구와 문구는 물론 전문가가 사용하는 채색 도구, 형형색색의 종이, 아크릴, 타공판 등 정말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금 구경해 볼까요? 재료들만 구경해도 뭔가 만들고 싶지 않나요? 두 번째 오프라인 시장은 홍대에 위치한 호미화방입니다. 남대문 알파 본점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전문가용 도구와 재료를 좀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목공이나 우드 카빙을 위한 조각칼, 전문가용 클레이와 도구들, 그리고 다양한 건축 모형 재료들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2층에는 각종 종이와 액자, 아이소 핑크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홍대에서 놀다가 호미 화방을 한번 들러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동대문 종합시장에 위치한 부자재 시장을 소개합니다. 액세서리를 만들기 위한 각종 고리, 끈, 구슬은 물론 부직포나 천, 지퍼 등 다양한 부속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한번 조금 구경해 볼까요? 부자재 시장 아래층에는 원단 가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